페리페라 지분 내가 차지하겠어. 가슴이 뿜뿜한 한 나무다워 Why not on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준웅행입니다. 페리페라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어요. 페리페라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5가지가 나왔고요. 립 케이스를 보시면 매트한 디자인으로 립 컬러마다 케이스 컬러가 다르고요. 매트 틴트 이름과 걸맞게 케이스도 굉장히 버들버들한 매트한 느낌으로 나왔고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는요, 5가지 컬러로 정가 만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페리페라는 립 맛집답게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립 착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매트 틴트치고 착색이 약한 편이었어요. 어차핑 아니고 본 컬러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립의 팁을 보시면 입술에 닿는 부분이 파여있어서 립 라인 따기에 진짜 진짜 좋았고요. 립의 제형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매트 틴트, 블러 틴트는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 잉크무드 매트 틴트는 발림성이 굉장히 파우더리해요. 입술에 발렸을 때는 굉장히 블러리하게 예쁘게 입술에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서 약간 사각사각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발림성이 제 기준에서는 막 좋았던, 부드러웠던 그런 매트 틴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블렌딩 할 때도 고루고루 잘 펴발라주셔야 돼요. 블렌딩을 잘 하고 예쁘게 입술에 바르면 입술에서는 진짜 포토샵에서 블러 슉 매끈하게 한 것처럼 입술에서는 표현은 굉장히 괜찮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이 조금 건조하고 조금 땡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잉크무드 매드 틴트 첫 번째 컬러 코랄 대주주님 입장하십니다. 코랄 대주주, 우리 대주주님 컬러가 얼마나 예쁜지 보자고요. 주가 떨어지죠? 어떡해. 조금만 더 당겨. 진짜 가벼운데요? 그냥 내 입술색 같아. 이거 첫 번째 컬러 코랄 대주주 컬러는요, 오렌지 코랄에 당근을 좀 넣은 주황주황한데 당근 주스 컬러가 조금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랄 오렌지를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코랄 오렌지 컬러에 살짝 빈티지한 당근 느낌을 추가를 해가지고 웜톤 분들이 잘 쓰실 것 같고 생기발랄 똥꾸똥꾸 생기발랄 똥꾸발랄 그런 코랄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차분한 오렌지 당근 코랄 컬러예요. 진짜 발릴 때 파우더리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이 나는 부드러움이에요. 입술 주름 다 메꿔주고 립 발색이 딱 예쁘게 돼요. 코랄 대주주 02번 One and Only One Not Only One Not Only 케이스부터 약간 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One Night 아니 One Night Only 이래. One and Only 격쿨 문, 이거 격쿨. 두 번째 컬러부터 강력해요. 원 앤 온리 컬러는요, 진짜 격쿨 분들을 위한 컬러인데, 핑크, 레드, 퍼플이 예쁘게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맛있는 레드 와인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얼굴빛이 지금 확 뽀해 보이죠? 입술이 포인트가 확 되고, 얼굴이 굉장히 화이트닝, 뽀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 뭔가 딥하면서도 맑은 딱 레드 와인 컬러예요. 올블랙으로 딱 코디하시고 요 립 딱 바르면 진짜 차도녀 이미지 딱 이렇게 나 센 여자야 살짝 그런 느낌? 차도녀 도시 여자? 컬러만 봤을 땐 진짜 예쁜데요? 요 원앤 올리는 격쿨 분들에게 적극 추천. 진짜 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입술에 촥 붙어가지고 쿠션 바를 때도 매트한 거 바르면 촥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 있잖아요. 요것도 바르고 음파음파 하면은 되게 입술에 촥 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입술이 진짜 예쁘게 표현돼요. 원앤온리 오늘 제일 기대하고 있는 컬러예요. 3호가 말린 장미 컬러라고 하는데 제가 또 말린 장미 MFB 더크잖아요? 03번 지분 차지. 페리페라 지분 내가 차지하겠어.
지분 차지 컬러는요, MLBB 로즈 컬러는 맞는데 제가 좋아했던 말린 장미 컬러는 100% 바싹 말린 말린 장미였다면 지분 차지는 살짝 70%? 60% 정도 말린 장미라서 그 장미 생화의 핑크빛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MLBB 컬러예요. 요 컬러는 뭔가 MLBB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평소에 뭔가 말린 장미 립이 너무 톤다운돼 있고 탁해서 부담스러웠어 하셨던 분들이 요거 바르시면은 그 카르다반 약간 그런 그 카르 뭔가 그 카르다가 말아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핑크빛이 조금 더 가미된 덜 말린 장미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 특유의 말린 장미 컬러는 아닌데 핑크빛이 조금 더 가미돼서 예쁘고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절에 꽃피는 봄이오면 꽃피는 봄이오면 봄에 바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지분 차지. 네 번째 컬러, 페리페라 입주 완료! 페리페라 입주하고 싶은 입주 완료 컬러 발라볼게요. 렌즈 오렌지 레드. 입주 완료 컬러도 입술에 얹으니까 얼굴빛이 확 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입주 완료 컬러는 오렌지 레드 느낌보다는 잘 익은 자몽 속살 까보면 되게 태양빛에 싹 예쁘게 그을려가지고 빨갛게 된 느낌 있잖아요. 잘 익은 자몽 속살이 생각나는 그런 자몽 레드 컬러인데 찐 웜톤 분들 너무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계절 봄보다는 핫한 여름에 싹 바르면 너무 상큼하고 가슴이 뿜뿜할 것 같은 그런 여름에 바르면 인간 자몽?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컬러를 피하는 게 자칫 잘못 바르면 김치 국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컬러만 봤을 땐 너무 예뻐요. 케이스 예쁘죠?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너무 더워. 여름 적극 추천 컬러입니다. 웜톤 분들 여름에 핫하게 발라보세요. 잉크무드 매트 틴트 마지막 컬러. 1, 2, 3, 4번 약간 오글거리는 이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5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저 빛 우주. 약간 감성틱한 이름으로 바뀌어. 약간 페리페라 알 수 없는 느낌이야. 코랄 대주주 지분 차지 막 이런 거 오글거리는 거 하다가 갑자기 그저 빛 우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레드예요, 레드. 마지막 컬러는요, 사과 같은 내 입술 그런 통통 튀는 맑은 레드 느낌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그윽한 빈티지한 그런 레드 컬러고요. 뭔가 요 립은 웜 같으면서도 쿨 같으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예쁘면 바르는 거죠, 뭐. 분위기 있는 레드 컬러라서 살짝 차분한 MLBB 계열 그윽한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 전 색상 다섯 가지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조금 건조하고 약간 파우더리한 질감이 건조했던 게 조금 단점이었지만 입술에서의 표현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입술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틴트라고 느꼈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입술 보시면 진짜 예뻐요.